그냥 똥차 같다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아니, 작가님이 좀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그냥 젓가락 해요. 반갑습니다. 너무 빡친다. 듣기만 해도 화가 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진짜로 그럼 여성분들의 심리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굳이 헌팅포차를 들어가는 이유가. 정신이 나간 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며친 년이죠? 내가 여자친구가 아니까 있었는데. 아니 헌팅포차 이지라고. 아, 잠시만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없어. 아, 좀만 알았어, 조용히 네, 해주세요. 제가 한 300일 정도 됐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예. 3일 전에 헤어졌는데, 그 여자친구가 헤어진 이유가, 저를 구라를 치고 저한테 헌팅포차를 가서 남자를 만났어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여행 갔다고 구라를 친 다음에, 그 남자랑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던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헤어질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뭐그 남자가 진짜 자기를 인간적으로 잘 대해줘서 지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를 여자로 보는 줄은 몰랐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지고, 존나 빡쳐. 그래가지고 헤어졌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닉네임 누구시지? 지혜님, 지혜님. 네, 반장님이요. 방장이요, 방장. 아, 방장님이시구나. 네. 너무 호구의 연애를 하셨네요. 근데 사실 제가 얼마나 그게 그런 조스러 보였으면은 헌팅포차가 그 나중에 제가 그 토크온에서 남자가 잘해줘서 그랬다는 그런 소리 들을 줄 알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근데 게, 이거는 님을 욕해야 돼요. 아니, 아니요. 연애할 예. 때는 굉장히 제가 그 사람이 깨어져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같이 얼마나 개 연애하면서. 호구 새끼면은 새로 만난 남자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 바람 핀 것도 너 때문이다라고 약간 가스라이팅 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방장님은 너개 호구 때문이다, 이런 새끼죠. 식으로 가스라이팅 당하진 않았고요. 그냥 님에 대한 그러면 그 기준이 얘기를 너무 왜 높았던 거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아니죠. 방장님. 아, 근데 제가 지금 만만하게 보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헌팅포차 같다라는 것 자체가 연애할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긴데, 불문율로 따져봤을 때도 사실 그런 행동을 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친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네, 300일 정도 됐는데 질렸나 봐요, 그냥 제가. 그럼 혹시 반장님도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뭐가요? 그 약간 여자친구하고 싸우는 약간 분위기 지디님은 원인이 연애도 되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주둥이 딱 치시죠. 아, 목소리 전딱 연애. 들어봐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소리에다가 말투에서 찐따 느낌 딱 나는데. 아니, 예. 찐땀이 있는 남자가 인기가 좀 있죠. 그건 맞지요. 그건 요즘 진짜 너드미가 리얼 좀 유행이긴 찐따고요. 해가지고. 예. 그냥 잘생긴 남자가 안경 끼고 약간 좀 그런 걸 찐땀이라 그러지. 님은 진짜 리얼 찐이잖아요. 이철나 언니도 그럼 이철나 지금 안경 님은 안경 쓰시고 안 돼지 쓰셨나요? 똥땡인 것 같은데 왜 그래서 뭐 하라 X돼지 그러세요? 똥땡이어도 님들보다 이쁜 여자 많이 만나잖아요. 님들 똥 냄새 나가지고 겨드랑이에 땀 뒤지겠긴 똥땡이잖아요. 그래도 그 여자가 저한테 헌팅포차 뭐라 그러세요? 갔다가 새로운 짜증나게. 남자랑 그 일주일 동안 물고 빨고 다할 동안 님은 호구 새끼같이 여자친구랑 이철나 언니 연락하진 성병 걸린 않았어요. 면천 미트잖아요. 호구가 아니죠. 착실하게 여자를 기다려준 남자친구죠. 아니죠. 얼마나 개 호구 같아 보였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이 남자를 놓쳤을 때 내가 잃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헌팅포차 같은데 가갖고 아무 남자랑 뒹굴죠. 아니 뭐 얼마나 세상을 삐뚤게 보면 병신 돼지 같은 아니, 새끼가 님같이 안경 끼고 면상 얘기를 하세요. 삐뚤어진 새끼를 만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인철나 올림은 욕할 마음은 없는데, 그게 사실상 아니라 저한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방장님이 사정이 너무 삐뚤어지셨어요, 호구세요. 지금. 너무 호구세요. 왜 제가 앞으로는 그런 호구예요? 연애를 하지 마시고, 네. 여자를 만나더라도, 예? 그런 네네.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아이, 뭡니까, 그게. 아, 헌팅포차가 제가 가지고, 연애를 근데 많이 해보지가 새로운 않아가지고. 남자랑 물고 빨고 다할 동안 방장님 호구같이, 뭐해? 하면서 카톡이나 보내고 있고, 에휴. 너무 그죠? 아, 근데 안타깝네요. 인철 같은 시선을 그게. 원래 여자친구는 다 아니라고 속이면서 막 그러셨잖아요. 방장님, 근데 그 여자를 대할 때 너무 막 그냥 잘해주지 마세요. 예. 근데 인철나올리처럼 데이트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뭐 잘해주는 악마 반장으로 거를 무시할 순 없잖아요. 계속 이게 적응이 되면은 나중에 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제가 거죠. 뭐 안맛방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골탕 먹이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하셔도 저한테 아무런 타격이 아니, 아니, 이런 없어요. 말을 하고 예. 싶은 게 아니고, 네네네.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를 골탕 먹이기보다는 착실하게 기다려주는 게 맞잖아요. 누군가가 이게 좀그 관련이 돼 있는 문제라 보니까 저는 얘기 안 하고요. 그 부분에 아, 대해서는 관련돼 예. 있으세요? 예. 아, 그런 아무튼 식이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제 얘기는 뭐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인철라올림 같은 저런 시선도 제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받아야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님 여자친구나 저나 같은 입장이었네요. 아, 그럼. 인간 쓰레기셨네요. 방장님. 네네. 왜요? 안타깝네요. 왜요? 안타깝다고요, 그냥. 예. 제가 그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네요. 위로를 좀 드릴게요.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저도 저격이나 할걸 그랬어요, 그냥. 이해력이 넘치시네요. 그건 님이 어느 정도 그 유명세가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하시고요. 아쉽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인철라올님. 네네. 저기 죄송한데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인철라올님은 여자를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엄격하게 봐요. 어떤 식으로 엄격하게 보세요? 기준이 엄격하다고요? 얼굴에 그러니까 그 혹시 이빨 기준을 같은 거 말씀 있나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보는 여자는 일단은 네. 뭐 헌팅 포차 같은 데 가갖고 다른 남자랑 물고 빨고 며칠 동안 하면서 그런 아. 여자는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걸레 같은 여자죠. 그런 여자는 절대 안 만나요. 이건 좀 아니지 예. 않나? 그러면은 뭐 자신이 저는 행동을 그런 계속 여자는 같이 해도 거의 그런 거 참아주는 그런 여자 좋아하시는 그런 거예요? 여자는 사실 저는 이제 식걸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 왜냐면은 사실 그 연애를 지속을 하면서도 네네. 예, 그 헌팅 포차 같은 데를 다닌다. 이거는 평소 행실 자체가 더럽다고 봐야죠. 혹시 그님 여자친구가 혹시 그 문신이나 피어싱 같은 거 있나요? 아니요, 완전 약간 순진순진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 쫄려고 좀 많이 보더라고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 데를 갔을까, 순진한 여성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비서 같은 거 하는 그런 여자가 아쉽네요. 좋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약간 저 비서를 만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제 옆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여자가 좀 좋은 것 그러니까 이거 같아가지고. 그게 진짜 순진한 애들이 더 밝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게 네. 아니라 네네. 이분은 순진하게 사귀고 싶었던 건데 이 방장님이 남자 구실도 못하고 만나 얼굴도 봐도 안 설레고 그냥 입냄새나 펄펄 풍기면서 그냥 키스해달라고 그냥 주둥이 쳐내미니까 역겹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식으로 예, 바라볼 수도 있긴 그렇기 하죠. 때문에 이제 뭐 헌팅포차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아니 근데 근데 진짜로 그 네네. 며칠 동안 여자친구가 이제 그 10일이라 그랬나요? 네네. 어우, 10일이면은 뭐 너무 달고 달았겠는데. 아, 아니요. 10일이 아니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어우, 일주일 동안 그 남자랑 뭘 했을까요? 아, 혹시 그 남자가 혹시 흑인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식은 아니고 아, 그런 건전한 식이 사람이고. 아니라뇨. 아, 흑인일 수도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얼마나 건전한 좋았으면 일주일 동안 남자였고. 그렇게 새로운 남자랑 붙어 먹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제 얘기 들어오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아, 님그 사연이요? 네네, 제 얘기 님이 개 들으면은 호구새끼라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로. 진짜요? 이거 왜냐면은 그 갔다 오고 나서 뻔뻔하게 님한테 그랬다면서요. 아, 맞아요. 굉장히 변명을 좀 그렇게 예, 아까 그 해가지고. 남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남자로서 본건 아니고라고 했는데 네네. 이미 지금 뭐 본인은 뭐 일주일 동안 할거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랑. 안 했다고 하면 그럴 수 방장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님을 얼마나 호구적으로 레반도프스키! 네네. 아 얼마나 방장님을 호구로 보고 방장님 얼마나 그동안 잘해주고 그랬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도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게 원래 전까지만 해도 제 여자친구가 약간 누가 비슷하게 계속 밥 차려주고 아니면은 뭐 약간 좀 제가 하는 일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하녀짓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방장님은 되게 잘해줬는데 맞아요, 여자가 맞아요. 그런 거면은 네네. 가지고 놓은 거야. 그 여자 천성이네요. 저도 약간 그렇게 해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돈을 받으면서까지 막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악해질 뻔했는데 전 참았거든요. 아무튼 뭐 흑인만 아니면 된 거죠. 예. 돌아오는 건 맞죠? 제가 막제 사연이 생각나가지고 막 이태원 같은 데 인터넷에서 갔나요, 혹시? 찾아봤거든요. 아니요, 이태원은 아니고 명동이었어요. 명동. 네. 잘 걸렀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여자 만나세요, 방장님. 지금 뭐 여자 그럼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게 또 맞긴 세상이 하죠. 반이 여자예요. 네.
여자가 많긴 하죠. 이 방, 혹시 이 방에 여자 없나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나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아, 그 님 얘기, 아, 붕어 사망코 때문에, 아, 씨발. 목소리가 이쁘시네. 한 분 있어요, 한 분. 한 분 계셔요. 아까 그러니까 붕어 사망코님 말고 다른 분이 어떤 분이었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초등학생인가요? 아, 목소리 이쁘신데? 이쁘세요.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플렉스님. 네. 아, 약간 그 중성적인 느낌이어갖고. 네네. 저런 분들 실제로 만나면 귀엽던데. 진짜 예뻐요. 약간 단발에 약간 쇼컷 느낌 나고. 뭐 어떻게 아세요, 뭐, 플렉스님은? 그걸 아, 목소리만 들으면 좀 알아요. 근데 플렉스님은 약간 그 렌즈도 약간 안경 그 막 볼록 렌즈 같은 거 껴갖고. 예. 간잔오류 같은데 막 여드름 되게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여자를 아세요? 네, 좀 만나봤으니까 알죠. 네. 아 그래요? 네, 일단 안경 안 끼고요. 네. 아, 저 엄마 죽은 새끼가. 네, 느낌만 말했을 뿐이죠. 네. 아, 저희 방장이 엄죽새는 좀 심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엄마. 아, 저 화가 나가지고. 예. 네. 아, 근데 저희 여성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 22살입니다. 아, 22살이시고. 네네. 뭐 인스타그램 하세요? 아, 아니요. 아, 인스타그램 안 하면 전 여자 취급을 안 해요. 아, 이게 아, 그 10대 20대들의 전유물이고 사실 그렇죠. 어느 아, 네, 정도 했는데. 외모가 있고 그러면은 좀 다 하는데 인스타그램 안 한다. 아 했는데 이거는 좀 네. 많이 도태됐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아 했는데 하다가 안 한 이유가 네 너무 그곳은 자랑을 하는 곳이란 생각이 들어서. 아 그건 아니죠. 인스타그램이 어, 그건 트위터 아닌가요? 그냥 자기 일상 같은 거를 보여주는 공간이지. 어떻게 보면 깨달은 분 같네요. 죄송한데 여자분이랑 얘기할 때 좀 가만히 계셔주시면 안 돼요? 사생활의 축소판이죠, 그냥. 네. 아~ 다른 때는 끼우셔도 되는데 여자분이랑 대화할 때 옆에서 좀 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플렉스님. 코트님, 여자 좀 그만 좀 밝혀주세요. 아, 제가 알아서 하고요, 그건. 네. 아, 그렇구나. 인스타그램 안 하는 이유가 확고하시네. 네, 저도 모르게 뭔가 남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게 싶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저도 열등한 부분이 있을 텐데 다들 자기 부분에서 우월한 부분만 강조해서 올리잖아요. 열등감에 휩싸이셨네요. 아, 휩싸인 건 아닌데 아, 비교가 나도 모르게 된다 이런 생각이. 아, 오히려 동기부여 같은 건 안 왔나요? 아, 동기부여도 되긴 쟤는 하는데 쟤는 저렇게 남자친구 잘 만나가지고 바닷가 가서 조개구이 먹고 남자친구랑 같이 사진 찍고 그러는데 나는 방구석에서 토크인이나 하고 있으니. 아,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리고 인철라울님도 결론적으로 인스타그램 그 도태돼서 그렇다는 거네요. 아, 도태돼서. 여기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은데. 어, 다 하세요? 저는 다 하죠.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인스타그램을 일부러 안 해요. 저는 왜 안 해요? 도태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네이버 대표 카페 11만 회원이 있는 제 팬카페가 있는데 굳이 왜 해요? 어, 11만 명한테 그러면 사생활을 공유하세요? 아니요, 저 사생활 공유 아니 공유하죠. 공유한 편이죠. 저는 휴방할 아. 때. 휴방할 때 뭐한다 이렇게 다 올리기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그러죠. 와, 제가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이유는 네네. 괜히 했다가 그냥 헛바람 들고 그럴까봐 저는 좀 제 일에 더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라서요. 와 대박. 네. 저렇게 노래하는 돼지 형님이 멋진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동기부여 좀 얻었어요. 그럼 인철라올님도 그 카페 같은 데다 자기 얼굴 같은 거 올리나요? 아니면 거울샷 이런 거? 카페에다가 얼굴 올린다고? 뭔 말이야? 아, 인스타 대신 카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 예, 그걸 11만 편이죠. 명이 봐요? 네 그렇죠. 와 대박 신기. 님들 뭐 팔로워 숫자 천 달이도 안 되는 분들 아니에요? 아 저는 천 넘어요. 아, 네, 팔로워 맞아요? 아, 님은 돈 주고 살았 카페도? 님 돈 주고 샀잖아요. 네. 돈 주고 그 산 거 가지고 뭐 천 달이 넘는다고 오바 육갑 떨지 마시고 토크온 하면서 팔로워 천 명도 안 넘는 사람들 진짜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천 달이도 안 넘으시면 말 꺼내지 마시고. 예. 와, 근데 11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이버 지금. 대표 카페입니다. 와 대박. 하루 유동 인구만 뭐 30~40명 넘고요. 30~40만 명. 네. 다 회원 그 인철라울님을 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와... 방송적인 컨텐츠도 있고 여기 오면은 되게 볼 것도 많고 재밌어요. 그럼 되게 어깨가 올라가겠다. 뭐 안 해도. 굳이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12년 했기 때문에 예 좀 제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팬카페를 많이 찾죠.
네네네. 근데 방송이 12면 하면은 이게 사고가 네.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 사건 같은 거 났을 때는 카페 회원이 좀 확 줄어드나요? 줄었고요. 이게 그 최고 단계에서 확 줄어서 정말 카페의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와. 복귀하고 지금 4개월 지났거든요. 다시 와. 제자리 올라왔고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아 진짜? 아 오히려 그게 안티 그게 됐나 보네. 네, 안티라기보다는 이제 그거죠. 이제 카페를 다시 끌어올리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개같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가 천선한 거죠, 돼지 형님. 개가 천선. 사실 뭐 방송 12년 정도 할 거면은 사건 사고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오히려 막 다섯 번 넘게 막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고 복귀도 빨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인천라운님은 그래도 좀 많이 자숙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혹시 뭐 한밤에 TV연에 뭐 조영구도 아니고 왜 자꾸 인터뷰하고 지랄병이세요, 방장님? 인터뷰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본인 생각이 아니라 옆에 자꾸 붙하고 이렇게 인터뷰하세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 저 여성분이랑 대화하겠습니다. 저 여성분. 네, 근데 여성으로 취급 안 하시잖아요. 아 그래도 본인의 어떤 그 확고함이 좀 되게 다른 여자분들이랑 좀 달라서. 아 그럼 그런가요? 보통 인스타그램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부모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할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자기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이런 확고한 신념, 이고를 가진 여자를 굉장히 좀 예, 높이 보는데요. 네네. 코트님이 뭔데 높이 평가를 하세요? 그럼 너 같은 개병신 쓰레기 새끼가 평가하는 거보다 낫잖아요. 예. 몸만 보면 인천라올님이 여잔데. 붕어사만코님처럼 이렇게 그냥 NPC 같은 분들은 쳐다도 안 보죠. 예. 하죠. 근데 가슴이 굉장히 크시긴 하더라고요. 오. 아, 재미없어, 병신 새끼. 여성분. 아, 네네네. 그러면은 뭐 다른 SNS 활동 전혀 안 하시고요? 아, 네. 페이스북도 옛날에는 하다가 사생활이 좀 네, 많이 공개되는 게 싫어서 안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혹시 MBTI가 I이신가요? 아, 네, 맞아요. 찐따 목소리 존나 듣기 싫다, 진짜. 씨발. 현실에서 여자랑 말 한마디 못 섞으면 병신 새끼들. 대화에 들어가 타이밍을 모르니까 자꾸 오디오 잡아먹잖아. 개병신. 인철라오님은 굉장히 화가 많으시네요. 남중 남고 나온 새끼. 에휴, 개병신 새끼. 지금 돼지열병신. 저 개병신 같은 저 찐따 목소리 여자한테 말 거는 거 봐. 우와. 존나 역겹지 않아요? 말 걸 수도 있죠. 아니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에, 목소리로 따지세요. 대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껴들면서 들어갈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도태됐다는 얘기예요. 예. 확실히 몇십만 명이랑 대화하시는 분이나 다르긴 하네요. 네네. 아니 이게 목소리부터나 이게 말투 보면은 그 대화 안 해본 게 딱 티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 그게 눈에 예, 보이신다. 네네네. 사회 능력이 좋으신 분이네. 아무튼 그 저 그러면은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아 전 대학생이고 예. 네. 아 과가 어떻게 되세요? 과는 지금 사범대 쪽이에요. 아 그, 네. 어, 공부를 좀 하시나 보네요. 멋있다. 공부 좀 하시네. 아 근데 또 인천나얼님 말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네. 제가 만약에 뭐 엄청 미인이었고 막 되게 몸매도 좋았고 이랬으면 했지 않았을까. 그럼 본인이 본인한테 굉장히 좀 객관적이신 분인데 자기에게 가나가 좀 돼 있으신 분인데 네. 본인의 외모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아 물론 외모는 주관적인 쪽이 크지만 글쎄요 사회적 기준에 따르면은 사회적 기준이요? 사회적 기준이라는 미인은 것도 아니라고 거죠? 생각을 해서 저는 스스로 아. 예, 미인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다고 혹시 생각해요. 혹시 그 코가 복코세요? 복코는 아니 그냥 에... 콧대가 좀 많이 낮으세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 네 딱 평범합니다. 에... 그래요. 아, 네네. 아 남자친구... 혹시 여자친구 구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남, 아, 남자친구는 없으시죠? 네 없죠. 없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저 한 세 달 됐어요. 그래 남자 사귀어 본 적은 있군요. 아 있죠 있죠. 아 그럼 됐네요. 네네. 우리 붕어사만코님은 연애 고수라면서요? 예 맞죠. 예 맞다고요? 예?
뭘 체예요, 체는. 꿈꿀벌이세요. 아니에요. 네. 되게 화가 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방에. 방장님이 제일 화났었잖아요. 제가요? 전 여친 썰 예. 풀면서 그냥 부들부들해가지고. 아니, 원래 부들부들한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아니, 공감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부들부들한 게 당연한 거예요, 방장님. 아, 좀 나였어도, 공감하고 싶어가지고. 나였어도 전 여친이 이렇게 그 헌팅포차 갔다가 남자랑 일주일 동안 같이 물고 빨고 있으면은 이야. 어우, 저는 그런 꼴 못 봐요. 근데 애초에 저는 좀 눈치가 빨라갖고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 네네. 아, 미리 알아챘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알아챘을 것 같다고요? 예. 그런 선례가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저는 살면서 여자 만나봤는데 여자가 바람핀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인천라월님이 핀 적은 있어요? 많죠. 오. 전 많이 폈어요. 당당하신 모습. 예, 한 잔에 10만 원 이런 게 많이 가셨으니까. 남자 같아요, 근데. 니들은 그 한 여자만 보고 사세요. 네. 아니, 왜 갑자기 또 그러다가 그러세요? 그 여자가 헌팅포차를 가는 법이에요. 눈치 싸움인 왜 거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예, 눈치 싸움인 거죠, 눈치 싸움. 근데 지금은 안 펴요. 바람 핀다는 거를 굉장히 약간 나쁘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또 신기한 게 노래하는 돼지 형님이 여자친구가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얼굴이면은 도망가요. 돈이 많잖아요. 돈이 중국 부자 같은 느낌인 거죠. 중국 부자. 그렇죠, 중국 부자 같은 느낌인데. 뚱뚱한 게 최고야님은 중국 부자들도 잘 만나잖아요. 뚱뚱한 게 최고야님은 키 161이잖아요. 예? 키 161에 여자한테 인기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여자랑 말 섞어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아연님은 키가 어떻게 되었군요? 181입니다. 오, 크다. 오, 크다.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거대하시네요. 몸무게는 114kg예요. 예? 114kg. 113kg요? 굉장히 많이 나가신다. 무게감이 있으시네. 근데 신멸치보다는 좀 약간 덩치 있고 뚱뚱한 사람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멸치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애초에 네, 저는 맞아요. 겉모습 같은 걸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제 겉모습으로 승부 본 사람이 아니라서요. 네, 요즘 어떤... 여자들은 뭐 듬직한 거 좋아한다 하잖아요. 네, 멸치 반찬보다는 스팸이 나니까. 남자들이 봤을 땐 그냥 돼지 새끼인데. 스팸이 맛있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질투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은 딱 봤을 때 맞으니까. 겉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기보다 못해 보이고 뭔가 좀 자기보다 못생기고 자기보다 못났는데 뭐 그러니까 봤을 때 이렇게 좀 열등감을 많이 표출하더라고요. 질투 많이 하죠 남자들이. 어? 뭐야? 이거 디도스 아니야? 핑이신데? 아, 100만 아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저 순간 디도스 당한 줄 알았네. 뭐라고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상형이 SNS 안 하는 여자예요. 시그널인가요 혹시? 아, 혹시 나이 차이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전 나이는 그냥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 아 누가 이렇게 자꾸 탕비 털어뜨리죠? 어떤 열쇠공이에요? 네? 누가 자꾸 총알? 어떤 열쇠공이가 자꾸 이렇게 열쇠를 풀려고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저는 나이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뭐 말이 통해야죠 일단. 하이. 근데 저기 여성분 저분 같은 경우는 못생겨서 싫어요. 못생겨서. 마스크 끼면 괜찮잖아요. 근데. 아니 저게 남자죠. 요즘은 이제 자기 피할 시대라서 좀 외모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아 맞죠 맞죠. 겉모습이 좀 별로라서 자기가 SNS 안 하는 거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뚱카롱 그런 년들보다는 낫죠. 성격이 되게 좋으세요. 저분 성격이요? 네네. 성격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요 좋다. 성격 안 좋으면 안 좋다. 아니 성격이 좋은 거는 둘째고요. 일단 보는 느낌이 좋아야죠. 여자친구가 딱 뭐 같이 데이트라도 하고 저 같은 경우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가까운 월미도를 가고 데이트를 했어요. 길을 거니는데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 여자친구랑 같이 손잡고 걷고 있는데 코트가 만나는 여자를 딱 봤는데 존나 이뻐요. 그러면은 좀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 것처럼. 예. 근데 그러면 네네.
본인이 좋아하는 것보다 남들의 평판을 더 신경 쓰시는 편인 거예요. 제 눈에 이쁘면 다른 사람 눈에도 다 이쁘더라고요, 웬만하면. 왜냐면 제가 이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외모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래요.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만나는 것뿐이지. 코트님은 능력이라도 있으니까.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행히도 예. 근데 좀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았네요. 예. 지금 삶에 만족하세요? 아니요, 존나 불만족스러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다 날려먹어서요.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주시지 않았나요? 근데 뭐 복귀하고 4개월 동안 이렇게 뭐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근데 뭐 다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뭔가 좀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제가 떠나버렸어요. 아 개병신 새끼가 이 새끼는 좀 재미가 없네. 씨발 네. 새끼가 계속 짜증나. 아 근데 저 여성분 그러면은 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저 거의 안 듣는데 굳이 고르자면 그 누구였지? 홍상수랑 바람난 아 김민희. 어? 김민희요? 진짜로요? 아니, 저 약간 그런 수수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약간 부러워. 아 근데 저랑 나이 차이 14살인데 감당 가능하세요, 님은? 허언증 갤러리 지금. 아, 여성분한테 저는 사실 여쭤보... 저는 사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해서 저도 외모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생각이 박혔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되면 좋아요. 그럼 여성분. 네. 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네. 란닝구 촥 늘어진 거에다가 화농성 여드름 막 10만 개 있고 스포츠 머리인 그 뚱뚱한 남자 만나도 괜찮아요? 성격은 그 좋은데. 뚱뚱한 개님. 왜 또 미운이 자꾸 어필 진짜 싫다니까. 봐봐, 찐따들은 티가 난다니까. 밖에서 여자랑 대화를 못 해봤으니까 지 나름대로 웃겨보려고 위트있게 대가리 속으로 생각한 말이 졌단 말이야. 아 갑자기 비질이 낫는 거. 딱 봐도 음흉하잖아 얘가. 안타깝다. 와, 코트 형 팬이에요 진짜. 사인은 나중에 받으세요. 아, 이 정도 눈치 줬으면 지가 지발로 나갈 만한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 봐요. 저게 찐따라는 거예요. 예. 벼랑끝 발로 차고 싶다 진짜. 화농성 여드름 10만 개 있대. 네. 어우 재미없어. 병신. 진짜 근데... 재미없다. 표현이 아기 같다. 예. 10만 개. 아 근데 그럼 여성분 어디 네. 사세요? 아 저 수원 살고 있습니다. 뭐 학교 다니세요? 네 학교 다니고. 오늘 뭐 하세요? 오늘이요? 일요일이요? 네. 이제 좀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어서 잠자야죠. 아니 일요일 하루 종일 처자신다고요? 아니요 자고 일어나서는 뭐 이제 네. 또 토크 하시고? 딱히 뭐 일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좀 보실까요? 아 어디 사시는데요? 저 인천이요. 아 인천이요? 네네. 저야 뭐 좋은데 근데 미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안... 않아요. 그리고 김민희 닮았다는 얘기 들었다는 정도면은 근데 김민희 내가 봤을 때 에. 지금 여성분은 평균치는 일단 쳐요. 왜냐면은 헤어진 지 3개월 됐고 그냥 내출이에요 그냥. 그러고 굉장히 좀 겸손한 거야 보니까 사람이 아까부터 계속 겸손한 그 태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발끈할 법도 한데 계속 웃으면서 넘기고 이런 거 보니까 성격적으로 일단 되신 분 같고 예. 그 혹시 바이크 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바이크는 안 타봐 전동 킥보드 타봤는데요. 혹시 뭐 비만은 아니죠? 아 예 비만은 아닙니다. 아 그럼 됐어요. 예. 뭐 그게 뭐가 아, 혹시 비만은 아니시죠? 저는 조뚱땡이에요.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닌데 실제로 아닌데 실제로 보면은 아 저도 자기 객관화가 돼야 저 솔직히 제가 뭐 제 얼굴 보고 잘 생겼다고 하겠습니까? 네네. 아 저는 목소리 원툴이에요. 아 근데 진짜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네 목소리는 진짜 좋으시. 아니 그러면 저 여성분이랑 오늘 좀 만나야겠네요. 네네. 저는 그 아, 괜찮죠? 사실 위트 있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뭐 미트 있는 사람? 위트 있는 사람. 예. 예. 미트도 있어요.
돼지삭기라는 걸 어필하는 것과 확실히 목소리만 좋네요. 보니까 이건 좀 별로였죠. 재미있는 좀. 제가 이 말 하면서 잠깐 아 씨발 실수했다 이 생각 들더라고. 대가리 머뭇거리는 것 같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하고요. 그 저 여성분 그러면 아, 예. 그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아 연락처요? 네네네. 야, 여기서 바로. 상당한 물소새끼시네요. 여기에 바로 알파 메일이라는 거 님도 좀 보고 배워요 좀. 저렇게 하면 돼요. 진짜 다이렉트로 꽂았네요. 그쵸. 그냥 바로 번호 달라고 그러잖아. 여기로 그러잖아. 카톡 좀 주세요. 너 혹시 자신감이 있으시다. 그쵸. 근데 방금 남자는 자신감이면 바로. 남자는 자신감이죠. 폭매가 있는데. 네? 방장님은 하면 안 돼요. 방장님. 여성분. 아, 네, 저 그건 없어요. 푸사는 없는데. 아, 괜찮아요. 자, 저는 뭐 사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방송 끝나고 나서 나중에 뭐 본인 자고 일어났을 때 카톡 하나 주세요. 아, 네. 방송으로 사심 채우네. 네. 와, 추진력이 대박이다, 인철랑. 그러니까 방송으로 사심도 채우시고. 아, 속전속결로 빨리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외롭거든요. 나얼님이 그러면 밥 같은 거 다 하시나요? 아, 여기 안 생긴 사람은. 안마방 언급하신 분 누구예요? 님이요. 아, 이런 말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방장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아, 근데 안마방 언급해도 돼요. 예. 네. 아, 그럼 조금 언급하시죠. 아니, 저는 그거 뭐 상관없습니다. 네. 아, 굉장히 쿨하시네. 아, 그럼요. 토크온 하면서 제가 그것도 뭐 예상 안 했겠습니까? 아, 성시원 좋은 안마방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안마방 제가 좀 추천해 드릴까요? 예. 좋은 안마방은 황제 안마방이라는 곳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국 감사합니다. 각지에 있거든요. 아. 네네. 여기 그거 악령이 예. 하나 있네요. 뭐 태어나서 한번 갔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뭐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진짜로. 예. 거짓말. 한 번밖에 안 가보셨어요? 네, 한 번 갔습니다. 어제 본 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때 심신미약 상태였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술도 많이 취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디 갔었나 했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그리고 하나 더 확실한 거 안마만 받았어요. 아, 네네네. 근데 아, 코트님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혹시 다이어트 하실 생각 없나요? 아, 싸다 하세요. 재미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제가 방금 제가 그 7년 전 영상 사람들이 봤거든요. 존나 싫어한다. 와. 근데 끝까지 말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 봐. 굴하지 않고 비용신 찐다. 착하 그냥. 실제로 뚱뚱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러시는 거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실제로였으면 못 나대요. 근데 자기한테 날아오는 주먹이 없으니까 원래는 저렇게 얘기 조금 3초 이상 하면 일진들한테 주먹이 날아오는데 주먹이 현실로 날아 뭐 모니터를 넘어서 날아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냄새 펄펄 풍기면서 저렇게 눈치 없이 대화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토크온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죠. 눈에 낀 눈꽃이나 뗄 것이지. 약간 공감이 가네요. 공감이 간대. 여성분 그럼 연락 주시고요. 아 네네네. 예, 아니 진짜로 그 뭐 저 뭐야 바이크나 한번 탑시다. 아 네 좋아요. 진지한 대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아, 부럽다 그래. 씨발. 알겠습니다. 그 저 토콘 끌 테니까 같이 끄시고. 네네. 예예. 예. 토콘 그만하세요. 아 인천나을님 보러 온 거죠. 알겠습니다. 오, 스위터다. 와, 야 역시 알파메. 어, 저런 대세. 아 키 몇이세요? 아, 네 키가 작아요. 키 크신 분 좋아하시잖아요.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 150 후반이라서. 아, 괜찮아요. 158 괜찮습니다. 야, 나중에 이렇게 또...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네네. 아, 그리고 대박이다. 저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이렇게 아, 저도 컬렉션의 수제비 대신. 씨발, 저 고물상에서 몸무게 재는 새끼 왜 좋아하는데? 고물상에서 몸무게 재는 새끼래. 진짜로. 어? 백현대 느낌이네. 한방 먹었다. 오, 괜찮았다. 저기 재밌었고요, 님들. 네.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뭐 주말인데 똥꾸녕 긁적거리면서 토크온 하는 게 님들 삶의 어떤 그 하나의 정말 그 취미 아닙니까? 예. 빨리 꺼지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